안녕하세요. 저는 68회 위험물 기능장애 합격한 배우락 수강생 공태경입니다.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 전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위험물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였고 아침 근무하는 곳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위험물 기능장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접해보지 않은 분야이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락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도 컸으며 현재 근무하는 부분에도 많은 이해도가 쌓였습니다. 이번 위험물 기능장을 계기로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꼽자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0점짜리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시험에도 나온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위반 사항에 대해 8가지를 암기하고 행정기준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승훈 선생님이 암기하기 쉽도록 앞글자를 따서 가르쳐준 글귀가 있는데 저는 약간 바꿔서 수저, 완비, 변변, 대정검 이렇게 암기한 게 생각납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일 것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도 회사 다녀오면 피곤한 몸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쉽게 의지가 꺾이고 늦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배우락의 강의였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분야이기에 힘들었지만 여승훈 선생님의 쉬운 설명과 지칠 때면 약간의 농담으로 지친 저를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공부하시다 포기하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합격의 영광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다 보면 암기할 부분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같이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여승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따로 정리 노트를 두어 정리하였습니다. 강의는 매일매일 들어주는 편이었으며 중간중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씩 다시 듣기를 하였습니다. 정리 노트는 들고 다니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실기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며 기출문제만 보기보다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관연도 문제를 공부할 때는 관연도 문제를 1년 단위로 풀고 다음 1년 단위 문제를 풀 때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이 2년치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반복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외우기 힘들거나 틀린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은 따로 추려서 이런 식으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문제 보고 풀어보곤 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맞춘 문제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음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 해도 시험 치기 전까지는 틈틈이 반복 학습해주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다 보면 표나 아님 장문의 문장들을 암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께나 간격, 거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혼자 공부했다면 A랑 B랑 헷갈리고 암기해도 엉뚱한 거 기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승훈 선생님이 암기하기 쉽도록 앞글자를 딴다거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시니 기억에도 오래 남고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 삼류 위험물 중 칼륨에 관하여 묻는다면 칼륨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류 위험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줌으로써 복습도 되고 잊고 있던 부분까지 일깨워주는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실기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기할 것이 많으니 꼭 암기할 것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수시로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손에서 안 놓고 공부를 하되 앞에 공부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에 주말에 틈틈이 앞에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저는 모르는 문제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거나 생소한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고 아는 문제는 조금의 실수라도 줄이고자 세 번 정도 다시 풀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여승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지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옳다 생각하며 아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 기간 중에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격 후의 성취감을 생각하면 지치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락 여승훈 선생님의 명강의를 잘 듣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